투타운하나 캐시오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투타운하나는 주격이 투, 시제 타, 오나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투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타는 미래,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나나는 뭐냐면 서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보다는 말은 만나다라는 뜻하고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래, 뭐뭐 할 것이다니까 서로 볼 것이다라는 거죠. 서로 만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언제? 캐시오, 내일. 아프리카에 가면 캐시오는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우리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받을 게 있는데 얘가 아 지금 없으니까 내일 주겠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안 주겠다는 말입니다. 내일 주겠다라고 했으면 그거 고지 못대로 믿고 아 그럼 내일 받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일 주겠다 하면 안 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내일 보자 했는데 내일 그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추운 곳에서 막 살아서 이런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있고 뭐 해서 항상 다음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언제나 오늘 먹을 거 오늘 해결하고 내일 먹을 건 내일 해결하고 그러는 시스템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시스템에서 오늘날에 넘어오면서는 뭐가 됐냐면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되게 가난해졌습니다. 빈곤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일 먹을 게 실제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날 먹을 걸 고민하고 그날 먹을 걸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저축하는 개념을 뭐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뭐 내일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걸 가르친다든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모두가 그렇냐 그렇진 않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일반 서민들은 내일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어요. 캐슈라는 단어는 있지만 내일 하면 안 주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뭐 누가 와가지고 길거리에 가면 물건 파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사기 싫으면 나 안 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캐슈 하시면 돼요. 내일 살게 하면 돼요. 그러면 걔도 그래 그러고 갑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캐슈에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완전한 거절은 아니고 걔 입장에서도 내일 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기대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하나만 더 보면 여기 오나나가 있는데 원래 오나라는 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사 저 뒤에 좀 고급인데 이거를 오나나 이렇게 뒤에 가운데 A, N을 덧붙인 건데 실제적으로 모양으로 뒤에 나를 덧붙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를 덧붙이면 서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팬다, 팬다가 좋아하다인데 자, 팬다, 서로 좋아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팬다나가 되겠죠. 팬다나 하면 서로 좋아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네. 그건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뒤에 나를 넣으면 이렇게 서로 못마다라는 뜻이 됩니다. 피가 하면 때리다거든요. 피가. 서로 때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피가나가 됩니다. 피가나. 한국말하고도 거의 유사하죠.